안녕하세요. 저는 더한손닷컴의 조유채 안예린입니다. 오늘 만나볼 아이템은 옷장 속에 있으면 좋을 다섯 가지 데님 아이템입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걸 픽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저희가 만나볼 첫 번째 데님 아이템은 요겁니다. 이거 진짜 예뻤어요. 제가 선생님이 입은 거 아까 보자마자 진짜 혹했는데 너무 예쁜 데님 아이템이에요. 아, 저는 딱 입자마자 다리에 착 감기면서 다리가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약간 플레어 부츠컷 핏이어가지고 다리 정말 길어 보이는 효자 아이템이에요. 저 그래서 순간 제가 다리 긴 줄 알았어요. 다리 2m. 착각했어요. 2m 선임님. 예, 2m가 되는 그런 매직. 제가 사실 데님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핏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탠다드 핏인 것 같으면서도 밑으로 내려가면 살짝 퍼져 있어요. 이게 너무 퍼지지도 않고 살짝 퍼져 있어서 이렇게. 되게 좀 세련되게 다리가 길어 보이는? 여기 너무 딱 붙고 밑에 너무 퍼지면 되게 옛날스럽고 맞아.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오히려 스트레이트처럼 딱 떨어지다가 끝에만 살짝 퍼지는 게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입어봤잖아요. 미디가 낭낭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 크롭 스타일을 많이 입는데 크롭이랑 매치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잘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 아래 같은 워싱 없다고 하잖아요. 이 워싱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빠졌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잘 빠졌어요. 너무 이렇게 과하지도 않고 딱 예쁘게. 이게 진짜 멀리서 봤을 때 이 워싱 하나만으로 고급지다. 데님이 좀 고급지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뒤에 보시면 저는 사실 이 뒤에 택을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여기에 화이트로 들어가 있잖아요. 중청 팬츠에 이 화이트가 들어가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프린팅 티셔츠를 넣어서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로 딱 보이게 예,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데님은 입었을 때 그 뒷모습이 예뻐야 진짜 데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택 하나로 조금 깔끔하고 좀 트렌디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입었을 때 신축성이 안 좋으면 진짜 손이 안 가는데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 팬츠처럼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거는 선임님이 너무 잘 어울리셨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짜잔! 이 약간 연청 데님인데요. 어떤 거요? 사실 이런 연청이 토하기 힘든데 딱 입으셨을 때 너무 잘 어울리셨고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그런 연청인 것 같아요. 가끔 연청이 살짝 엄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워싱이 들어간 연청이면 옛날에 유행했던 스타일이라서 조금 고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타임의 팬츠는 되게 부담 없이 데일리로 즐기기 좋게 무난하게 나온 편 같아요. 진짜 너무 하얀하면 사실 너무 떠 보이잖아요. 맞아요. 상의를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휘뚜루 마뚜루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절개가 있잖아요. 이게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컬러도 컬러지만 이 절개선이 바지의 약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옆에 절개선이 살짝 뒤로 말리고 이 앞에 절개선이 살짝 앞으로 돌아나오는 되게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디자인 못 본 것 같은데. 그쵸? 이것도 되게 독특하고 좀 무난한 데님이 지겨울 때 한 번씩 입으면 좋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죠. 그리고 이게 핏이 절개선도 되게 독특한데 되게 와이드 핏이에요. 그래서 또 요즘 스타일로 힙하게 입을 수 있는 트렌디한 연청 데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머니가 진짜 특이해요. 손 넣기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되게 독특한 핏으로 되어 있어요. 페이커 포켓 많잖아요. 아, 이게 막혀있는 가짜. 되게 편한데요? 그리고 안에가 그렇죠. 되게 넓어요. 그리고 뒤를 보시면 여기도 역시 빠질 수 없는 이 탭 포인트. 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레더로 적혀있죠? 그래서 연청의 시원한 느낌에 하얀색 탭 포인트까지 해서 조금 더 트렌디한 무드를 완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로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뽀뽀뽀뽀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제가 가져옵니다. 이제 세 번째 데님 아이템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바로 짠! 귀여워요. 너무 보자마자 너무 보자마자. 독특하고 너무 귀엽죠. 보자마자 저는 아 이거 오즈 세컨이구나 싶었던 그런 되게 독특하고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인데요. 절개선이랑 기장이 되게 독특하죠? 네. 사실 이런 게 너무 과하면 손이 잘 안 가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무난하게 좀 데일리하게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밑에 저는 약간 캐주얼한 운동화에 조금 발목 위로 올라오는 그런 양말을 신어줬는데 스커티하고 캐주얼하게 연출하기 되게 좋은 스커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치마의 포인트가 너무 귀여운 레터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거 되게 뒤에도 언밸런스하네요. 그쵸, 이 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절개선이 살짝 비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볼륨감도 조금 있어 보이게 할 수 있고 되게 디테일이 많아서 눈길을 한 번 더 가게 하는. 너무 재밌다. 보통 요즘 그냥 무난한 민자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자주 손은 갈 수 있겠지만 금방 질릴 수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특이하고 키치하고 유니크한 스커트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완전 완소템이네요. 완소템, 그쵸? 네. 완소템. 아 이거 진짜 탐난다. 이거 탐나죠? 너무 손님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제가 한번 스타일링 알려주신 대로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이거 가져가세요. 데려가세요.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데님 아이템은 요겁니다. 아 이거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요. 미쳤죠? 아 데님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싫어가지고 이런 오묘한 색깔을 그런 생각은 버려라. 네 그런 생각 버려라. 하늘 아래 같은 데님은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 절개가 진짜 이 팬츠의 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절개가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와이드한 편인데 위쪽은 좀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요즘에 힙한? 그런 핏인 것 같아요. 너무 와이드한 것도 아니고 이거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센스 있는 와이드? 뭘 좀 아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팬츠 같아요. 트렌디한 팬츠인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뭐죠? 이게 벨트가 되게 예쁘게 매치가 돼 있는데 이 벨트 같이 주시는 건가요? 세트입니다.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죠. 근데 저는 이 벨트가 사실 너무 좋았던 게 허리가 좀 얇은 편이어서 미리 펀칭을 다시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조절이 다 가능해요. 아, 따로 그 구멍이 없... 네. 되게 그래서 되게 제약받지 않고 자기 체형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사실 저는 이 벨트만 팔아도 샀을 것 같은데 아, 그쵸, 그쵸. 이렇게 세트로 뭔가 이득 보는 느낌? 아, 그리고 가장 좀 실용성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뒤에가 밴딩이에요? 네, 밴딩인데 가운데만 밴딩이에요. 뒤에 밴딩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밴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편한데 또 이게 포인트가 되는. 저 너무 좀 약간 퍼져 보이지 않는 그런 되게 디테일이 좋은 팬츠 같은데 사실 이런 밴딩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특히 또 가을에 막 껴입기도 많이 껴입고 입맛이 좋을 때니까 밥도 많이 먹잖아요. 그럴 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입자마자 느꼈어요. 완벽한 제 거라는 걸. 저도 느꼈어요. 이게 제 완벽한 제 스타일의 팬츠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거 데려가가지고 그러면 꼭 후기 보내주셔야 돼요. 야무지게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데님 아이템은 바로 짠! 가을 느낌이 뿜뿜한 롱 데님 스커트를 가져와 봤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그쵸? 아니 이게 요즘에 롱 스커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외국 언니들도 이런 거 딱 입고 삭스 신어주고 스니커즈 딱 신어주고 그럼 끝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얘는 너무 부담스럽게 맥시하지도 않고 딱 트렌디하게 예쁜 핏으로 떨어지는 그런 데님 아이템이라서 진짜 입은 멋진 언니 될 것 같아. 진짜 멋진 언니 바로 등극. 아니 근데 이런 게 사실 롱 스커트가 좀 불편하다는 인식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도 트여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포인트가 되면서도 걸을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엄청. 맞아요. 롱 스커트 잘못 사면 뛸 때 다리가 안 부러져가지고 바로 고프라지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위험이 없이 좀 트임이 깊게 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활동성도 좋고 움직이기도 편하고 예쁜 그런 포인트를 주는 그런 별개죠. 이게 데님 소재가 되게 탄탄해서 딱 입었을 때 몸에 정말 착 맞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사실 긴 모습도 되게 예뻐요. 워싱이 진짜 너무 예쁜데요? 그쵸.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약간 살짝 넓어지는 플레어 되는 핏의 아이템이라서 가을에 되게 즐겨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데님 스커트가 되게 짱짱하고 탄탄한 소재예요. 많이 먹고 싶은 날이나 좀 많이 드신 분들은 배의 부분이 조금 답답할 수 있어서 그럴 땐 조금 피하는 걸 권장드리고 나 오늘 좀 날씬하고 탄탄하게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약간 인스타 사진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입으면 그쵸? 좋을 것 같은데 되게 트렌디하고 스타일리시해서 아 그리고 이게 이런 트임이 사실 다리 한 번 꼴 때 좀 섹시하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쵸 그쵸 중요한 포인트죠. 그것도 저 주세요. 대놓고 말하겠습니다. 저 주세요. 저 인스타 사진 좀 업데이트하게요. 이거 입고 사진 보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까지 데님 아이템 다섯 가지를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입은 데님 다 마음에 들었는데 선임님이 입으신 데님들도 정말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섯 개를 다 쟁여야 되나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저도 다 쟁이고 싶은데 정말 솔직하게 하나를 픽하자면 선임님이 입으셨던 롱 스커트 있죠? 그 너무 예뻤어요, 진짜. 그 롱 스커트 어디서 살 수 있죠? 바로 더한선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리뷰 아이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안녕.